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알람보다. You are late. 예, 지금 오늘의 이제 블로그를 이제 오늘 시작할 거고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23분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9시 23분. 예, 이제 오늘의 블로그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Hi guys. (12시 26분이에요) 지금. 지금 끌게요. 지금 잠시 끌게요. 저 비계 보이고 비계가 좀 더럽더라고요. 비계 보라는 소리. 하지만 여기 비계 보이세요? 예? 비계 보여. 비계. 대형 아줌마. 그리고 여기 비계포 하나 있어요. 비계포 하나 있어요. 비계포예요? 예. 작은 거예요? 그 이거보다 약간 크긴 싶은데. 이거예요. 이 너무 큰데? 안 커요, 여기까지. 또, 이거는 비계 저만하면 돼. 여기다. 저만한 보통이고, 보면. 요건 다 맞아, 사륙대. 큰 것도 있거든요. 이거 얼만데? 5,000원. 면이거든, 이거. 야, 이거 일안 해주세요. 사진 찍어보내려고 할까? 예? 사진 찍어 뭐하는 건데? 아니 그냥 제가 볼 줄 아는데. 아 이거 주세요. 어디 있어? 저 어디 나왔나? 안돼 맞네? 뭐 밖에 나왔구만. 소리 나왔구만. 아 그런데 저... 아이씨
지금 1시 40분이에요. 1시 40분이고. 또 시위를 가봐야 되네. 아유. 이번 배터리가 막 달라요. 막 달가. 아우, 짜증나 진짜. 아, 열받아 진짜. 진짜 열받는다. 아. 배터리가 막 달가요, 진짜로. 아. 지금 뭐 배터리 써봤자 뭐 얼마 썼겠어요. 아. 배터리를 하나 더 살까? 호환 배터리 있잖아요. 정품 배터리 그거는 좀 비싸고, 호환 배터리 그게 사용해도 괜찮을라나? 호환 배터리로 좀 하나 정도 좀 사야 돼요. 이제 끊겠습니다. 지금 오랜만 지금 그늘이라 가지고. 에 비계뽀 사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비계뽀를 이제 비계 속에 넣겠습니다. 비계는 이겁니다. 비계 넣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계는 자 비계 신기해. 아휴, 네, 아이고 이게 넣었습니다. 아휴, 깨끗하다. 아이고 비계 지금 비계고.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12분이에요. 지금 이제 슬슬 시위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위하러 갈 때까지. Hey guys, 여기 또 다와가거든요. 다와가는데 여긴데 이제 경주국대학교 학교 문 앞인데. 아, 아 저도 지금 오늘 29일째거든요. 오늘 29일째인데 아 지금 시위 가는 길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시위 가는 길이고 지금 시간 자체 아 핸드폰 보면 되겠다. 3시 다 됐을걸요. 아, 지금 2시 54분이에요. 아유, 오늘 좀 늦었네. 초점이 안 맞아. 2시 54분이에요. 오늘. 아, 죄송합니다. 좀 늦겠네요, 오늘. 좀 늦겠는데. 저도 오늘 29일째인데 일단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관심을 말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관심을 바라며, 범죄자 이 개새끼들은 어서 빨리 자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수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뭐 한치의 변화도 없이 무조건 감방 가는 거, 감옥 가는 게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감옥 가는 거. 근데 뭐 자수하고 안 하고 그거는 지극히 범죄자 개새끼들 저거에 양심에 달린 문제죠. 양심에. 그래 저거 때문에 내가 이래 고생을 하고 이래 저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이런 시위 이런 거 한다고 이래 하루하루 소비하고 저 때문에 이래 고생하는데 저 양심이 있으면은 뭐 스스로 자수하겠죠. 뭐 근데 뭐 자수 양심의 문제고 양심이 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수한다고 해서 그건 없어요. 그 뭐 무조건 감방 갑니다. 어찌됐든 무조건 감옥은 보냅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감옥은 보내고 저는 일단 전 모르겠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지금 무조건 피해자죠. 증거도 있고 그냥 수염이 잘 안 자랍니다. 확실히 뭔가 어떤 개새끼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독약을 먹이는 것 같아요. 호르몬제 같은 거. 씨발 새끼가. 근데 그거는 뭐 문제도 아니고 지금 옛날 같았으면 모르죠. 옛날 같았으면은 몰라 내처럼 당한 사람이 또 있을라나 모르죠. 옛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없던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뭐 저처럼 당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이 좋게도 인터넷이라는 이런 좋은 그게 있어가지고 좋은 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가지고 전 매일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씨발 독약을 먹이는 이 개새끼들이 감옥에 갈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그 시위 동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뭐 매일매일 할 것입니다. 그럼 뭐 모르죠. 이 개새끼들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익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이 개새끼들이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길 바라진 않아요. 이만큼 포용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는데 자아가 쓸데없이 피해자가 돼가지고 우리 때문에 저래 매일 이래 시위 동영상 이래 만들고 쪽팔리게 저런 길거리에서가 저 시위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만 자수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바라진 않아요. 제가 개새끼들이기 때문에 씨발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을 숨기거나 뭐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뭘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어찌됐건 간에 저는 매일 시위동 영상을 올리고, 저는 지금, 그래, 한 달이 약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일단 시위 자체는 오늘 29일째니까. 저는 뭐, 결과를 볼 때까지 이걸 해볼 작정입니다. 자, 아무튼, 하루하루, 좀, 저의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깁니다. 저 확실히 이깁니다. 이 개새끼들 깜빡이 다 보냅니다. 이 씨발 새끼들 깜빡이 다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고생했는 것, 아이고, 제가 뭐, 전, 그것도 그래, 다행히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저의 얘기에 대해서 이래 세상에 알릴 수 있어가지고, 참, 이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참, 일 자체가, 저한테는, 뭐, 어떤,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믿을 수 있는 곳은 인터넷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하루하루 시 동영상과 또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지금 시 블로그 자체도 좀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 블로그.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위 준비하는 과정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여드리는 거. 일단 저는 뭐 자수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깜빵 가는 거고, 이 개새끼들이 자수는 안 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뭐 곧 있다가 조회수 폭발할지도 모르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가면은,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도 할 수 있고, 그럼 저 개새끼들 다 깜빡이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네 몰라 일단 무조건 깜빵은 보냅니다. 자수를 하든 말든. 뭐. 자, 저는 그리고 지금 오늘 제 생각을 제대로 말 못했는데, 아무튼 제 생각을 조리 있게 말 못했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 저는 여기 다 왔고요. 아직 지금 녹화 시간 13분 38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40초. 오늘 금요일 그 시위를 계속 할 거고, 이것으로 여기서 일단 블로그는 끌게요. 블로그는 일단 끌게요. 네. 지금 3시 37분이거든요. 3시 47분. 근데 이거 집에 한번 더 갔다 와야 되겠어요. 아, 오늘 시위도 못, 시위 오늘, 아유, 집에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냥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아유, 핫스팟.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48분이에요. 3시 48분인데 지금 시위 안 하고 있는데. 제 SD카드가 제가 두 개거든요. 두 개인데 4기가짜리로는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8기가짜리 원래 쓰던 건 계속 시위하는데 쓰는데, 그게 계속 잠김으로 나왔어요.
카드가 계속 잠겨있대요. 그걸 쓰면은, 그 카드를 쓰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한 포마드 한번 하려고요. 아이고, 이것도 10초 남았네. 지금 포마드 한번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포마드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4초 이래 남았어요, 지금. 헤이 가이즈, 아이고, 지금 메모리가 오류 나가지고 지금 새로 갑니다, 지금.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32분이에요. 지금 새로 갈게요. 아우, 씨. 지금 가면 5시고. 5시면 1시간 빨리 뭐하는데. 1시간 쉬고 오겠네, 오늘. 아, 진짜. 몰라, SD카드가 두 갠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했는데, SD카드가 두 갠데. 두 개 다 쓰다 보니까, 하나가 고장나 있네요. 하나가 갑자기 고장나 있네요. 그거 가서 보니까. 원래는, 그 SD카드를 한 개는 쓰고, 8기가는 쓰고, 4기가 짜리는 여분으로 가방에 넣어놓고, 그러다가, 이번에 블로그 한다고, 4기가 짜리는 이제 블로그 하는데 쓰고, 8기가 짜리는 시위 하는데 스위치 하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만은, 아무튼, SD카드가 오류에요. 오류. 그거 있잖아요. 카드가 잠겨 있습니다. 그거에요, 그거. 카드가 잠겨 있어가지고, 잠겨 있대요, 계속. 그거 옆에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잠겨 있어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오늘은 시위 가도 한 시간밖에 못 해요. 오늘 지금 가면은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고 빨리 가겠습니다. 네, hey guys, 지금 오늘 또 지금 마트를 가거든요. 오늘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오늘. 아무튼 SD 카드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시위를 못했는데 오늘 일단은 지금 마칠게요. 지금 6시 15분이에요. 6시 15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그리고 지금 일단은 마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일단은 저에게 독약을 먹인 인간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갈 때까지 감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위를 할 것입니다. 계속 시위를 할 것입니다. 감옥에 보낼 때까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 시위하는 데 동참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